현재 한국 문화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 세대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NS에 올라오는 한국 여성들의 화장법과 한국 사람들의 패션,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들이 먹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는 한국인들이 하는 캠핑 문화가 베트남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피크닉 카페 BBQ 하노이라는 곳에서 한국식 캠핑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꾸며져 있는데 이곳이 현지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합니다. 역시나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이곳은 크게 번성하고 있다는데요.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곳에 위치한 피크닉 카페&BBQ 하노이는 현지에서 커플들이 캠핑 데이트 장소로 혹은 친구나 가족 단위 모임 장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합니다.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캠핑족들은 한국의 캠핑 문화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 콘텐츠에서 달랑 배낭 하나 둘러매고 차를 타고 캠핑 장소로 이동해 차박을 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있어 경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 각종 SNS를 타고 한식품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빈센조, 우영우, 이태원 클라스 등 수많은 한국 콘텐츠가 베트남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SNS를 통해서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상에도 관심을 갖는 게 베트남 현지에서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골든게이트 그룹 등 베트남 기업들이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합니다. 현지인들은 SNS와 음식점 정보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식 관련 리뷰를 공유하고 있으면 베트남 내 한식 열풍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따르면 호치민시나 하노이 등 베트남의 대도시에서 한식은 현지 소비자에게 익숙한 외국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주요 음식은 역시나 바비큐라고 하는데요. 열대기후인 베트남 특성상 날것을 소재로 한 음식은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호치민시 내 3개 이상의 분점을 보유하고 있는 고기하우스와 관련해 현지 SNS에 남겨진 댓글을 취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직원들, 목전에서 고기와 해산물을 구우며 동행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점, 신선한 쌈, 채소, 무료 반찬 등의 혜택에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연 문화 역시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중심부인 호안끼엠 광장에서 개최된 K-POP 축제에는 예상을 뛰어넘은 5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K-POP 커버 경연 대회를 비롯해 한복 입어보기, 제기차기, 줄다리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길거리 K-POP 랜덤 댄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하노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베트남인들의 한류 사랑은 고스란히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파워 재고와 판매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가 지난 5월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일반 소비자 9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가 강화된 이유로 K-콘텐츠의 확산이 46.3%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표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이 때문에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라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합니다. 한류 열풍 이전에는 K마켓, 롯데마트 등에서만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던 한국산 라면이 현재는 각종 베트남 내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판매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베트남 하노이의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인 오뚜기 베트남 법인은 김치라면과 진라면 등의 인기몰이로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452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당시부터 베트남 라면 시장에 진출한 삼양식품 또한 짜짜로니, 불닭볶음탕면 등의 판매가 급증했으며 지난해 베트남 수출액이 91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농심, 팔도 등 역시 주력 제품의 성공으로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한류 열풍의 인기에 힘입어 라면 못지않은 큰 인기를 구가하는 또 다른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인데요. 한국 화장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으로 화장품 로드샵을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인기와 위상은 더 이상 누구도 넘보기 힘든 독보적인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은 베트남 화장품 수입 시장 내 48.1%를 점유하면서 2위 일본 16.1%와 3위 프랑스 10.8%를 제치고 벌써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나아가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3%씩 성장하며 두 자릿수에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합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 문화는 베트남인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한 나라의 문화와 일상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때문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국가가 한국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과거 일본의 문화가 아시아 전역을 강타했을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한국 문화의 인기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K-POP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음악 장르가 돼버렸어. 일본의 J-POP이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야. 이제 한국은 확실히 세계에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드라마나 영화 역시 한국 작품을 기다리게 되는 건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이번에 수리남만 해도 그래. 속편이 없겠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잖아.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심판, DP, 수리남까지 난 한 편도 빠짐없이 모든 한국 드라마를 챙겨봤어. 그 중에는 재밌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지만 말이야.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스위트홈도 그렇고 다음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미칠 것만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드라마 수리남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아시아에서 과연 한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어. 음악성도 뛰어나고 컴퓨터 그래픽 기술도 이제 상당한 레벨에 오른 것 같아. 이제 우리 일본은 한국을 넘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몇 달 전 한 뉴스 기사에서 할리우드에 가장 근접한 미디어 산업 국가로 꼽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요? 꼭 봐야 할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태원 클래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평가도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은 유일한 작품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국은 대만, 베트남 등 수많은 국가에서 주류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까? 신드롬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BTS, 블랙핑크 등 수많은 신드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죠. 물론 사회 발전에 따라 한국이 가지고 있던 힘들이 이제야 세계에 공개된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